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스의 말입니다. 화면이 복잡하죠? 사물 인터넷이죠? 라스베리, 알두이노. 센서 달고 사물 인터넷에 아날로그 회로를 중간에 연결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초딩 버전 1 그랬는데, 요 아날로그 회로 부분이 좀 초등학생 초딩 버전으로는 좀 부담이 되긴 되네요. 그래도 한번 해보죠. 가능하면 쉽게. 지금 가장 쉽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알두이노고 라스베리 역할을 비글보니 하니까 요거를 이제 시작했죠. 다음에 아날로그 회로도 프로그램해서 소프트웨어로 바꾼다. 거의 다 지금 Q칩을 써가지고. 근데 이제 작업은 우리 컴퓨터에서 하니까 인터넷 연결하는 거 포함해서 모든 작업을 거기서 하죠. 그러니까 알두이노 작업도 우리 컴퓨터에서 하고, 또 비글본 작업도 우리 컴퓨터에서, 또 징큐 작업도 우리 컴퓨터에서. 요 비글본은 뭐 재미있게 초딩, 요거 초딩, 중딩, 고딩 뭐 이렇게 이름을 별명을 붙였죠. 그 버전은, 그러니까 버전이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끝에 걸 하더라도 언제나 이 초딩 버전은 우리의 길잡이가 되죠. 그리고 가장 간편한, 사실은 조금만 봐도 간편하진 않죠. 쉽진 않죠. 근데 하여튼 사물 인터넷의 기본을 이루는 거니까 웬만한 사물 인터넷은 여기서 다 되잖아요. 초딩 버전에서 로봇도 그렇고, 요 중딩 버전에 오면은 요 AI 인공지능 이세돌 뭐 알파고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보드가 하얀색으로 바뀌죠. 그런 얘기 계속 해왔죠. 다음에 인터넷이 연결되면은 구글이나 크롬 같은 게 되면은 어떤 컴퓨터, 휴대전화를 포함한 어떤 컴퓨터도 사용할 수가 있죠. 우리의 NMR을 제어하는데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요 컴퓨터도 작은 거, 그러니까 요 알두이노, 라스베리, 비글본, 또 징큐 이런 거 사이즈하고 같은 명함 사이즈로 싱글보드 컴퓨터, 조그만 거, 조그만 컴퓨터가 나오는데, 요거는 라떼 판다라고 중국제인데, 저는 요거보다 하나 전 버전을 쓰고 있어요. 한 10여만원 근처. 요거는 한 50만원. 요 50만원짜리는 맥북하고 성능이 같다고 얘기를 하네요. 확인을 못 해봤어요. 72번째입니다. 알두이노 NMR이라고 부르죠. 이 전체를. 그리고 이제 현재 상태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노란불 준비한다, 빨간불 간다, 쓴다, 파란불 간다, 뭐 이런 식으로요. 좀 프로젝트가 사실 작은 프로젝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체를 얘기하는 거를 이거 반복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하는 얘기는 이런 거, 진짜 NMR이라고 얘기했죠. 한 방을 가득 차지하는, 이건 이제 화학 분석하는 건데, NMR은 화학 분석하는 게 원래 목표는 아니에요. 하나의 응용이지. 그 다음에 다른 응용은 당연히 MRI죠. 그림 그리는 거죠. NMR 신호로. 그거의 기초가 되는 맨 처음 노벨상 받은 요거 각각 전부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노벨상 받은 그 고체 쪽의 NMR, 물리학 쪽의 NMR이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듭니다. 만들고 그 원리로 이거 전체를 커버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화학 분석만 하면 이게 도대체 뭔가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또는 MRI만 하면은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무슨 굉장히 신기한 건가 이렇게 되는데,
물리학적인 바탕으로 해서 오면은 아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 목표는 언제나 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건데 우리한테 이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또 우리 걸 만든다는 게 마지막 단계가 되겠죠. 그럼 초딩, 고딩, 중딩, 고딩, 뭐 대딩? 대딩 버전은 뭐 AI 같은 게 되겠죠. 또는 요즘 요 영상의 끝 무렵에 가서 얘기를 조금 하겠지만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새로운 보드 제가 한번 보고 있거든요. MSP라는 건데 MSP431이라는 건데 끝 무렵에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이런 진짜 같이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목표는 하여튼 세상에 없는 거거든요. 뭐냐면 손바닥 NMR, 팜탑 NMR이라고 얘기하죠. 데스크탑보다 더 작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작으니까 야 이거 들고 다니면 어떠냐? 포터블이다. 포터블 가려면 전원이 가장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전원 쪽은 배터리 써야 되니까 배터리 감당하는 데는 요 아날로그 회로가 제일 문제가 돼요. 왜냐면 파워 앰프들, 고주파 파워 앰프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아직은 장애물이지만 우리가 센서도 작게 모든 걸 작게 만든다면은 팜탑 손바닥에 올라오게 그걸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우리 자전거 같은 데 쓰는 좀 제법 센 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도전을 해보죠.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번에 한 게 요 초딩 버전 1의 알두이노 오브 라스베리를 대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요 RF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요 아날로그 회로 쪽이죠. 그래서 설치한 게 요거 IP 스캐너. 조작이 시원찮네요. 우리 컴퓨터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컴퓨터 주변에 연결된 이게 다 연결됐다면 이 수많은 보드들의 IP 주소를 알아내는 거죠. 스캔 해가지고 다음에 설치한 게 전번에 다 했죠. 전전번에 한 게 요 VNC 요거는 요 라스베리의 데스크탑을 우리 PC로 불러오는 거였죠. 요렇게 지금 그거는 전번에 얘기했던 대로 요 속성 프로퍼티에 0.7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192.168.0.7 우리가 스캔한 거를 보면은 요 제조사별로 해보면은 요 밑에 라스베리가 나오네요. 라스베리 그냥 결과를 보죠. 지금 잘 못 찾겠네요. 지금 눈이 좀 잘 안 보여서 켜져 있는 것 중에 라스베리 이걸로 시간 보내면 곤란한데 라스베리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네요. 이걸 못 찾았어요. 192.168.0.7 이쪽에도 나오고요. 요거 화면은 만들기 나름이니까 그런 거는 설명을 제가
좀 생략할게요. 네, 여기저기 눌러보면 나오는 거니까 여기도 0.7로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그 VNC를 설치했었고 다음에 또 설치한 게 요 PUTTY, PUTTY였죠. 여기 세 개. 화면이 너무 복잡하죠? 요 MSP는 잠시 비켰다가 다시 나오죠. 뭐 저까지 등장하니까 뭐 정신이 없네요. 아무튼 요 주소, 얘네들 모든 내 컴퓨터에 연결된 모든 보드들의 주소를 아는데 요 IP 스캐너가 필요해서 전번에 설치했고요. 그 IP 스캐너를 알면은 VNC를 설치해가지고 그 화면을 우리 컴퓨터로 불러올 수 있으니까 할 수가 있었고, 그 VNC에서 CLI 또는 터미널은 이제 요거였죠. 요쪽을 클릭하면 됐었죠. 애드 하면 되나? 지금 관련 없으니까 하지 말죠.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또 이 터미널 CLI를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죠. GUI가 아니고, 즉 이 데스크탑 GUI가 아니고 우리 윈도우 10처럼 그게 아니고 이 커맨드 라인만 부르는 거죠. 비글본 블랙을 연결했었어요. 요거를 주소를 갖고 와라. 그럼 이렇게 갖고 오네요. 그리고 비글본 블랙 내가 입력한 제목으로 나오죠. 그래서 비글본 블랙을 열어봐라. 그러면은 일단 쪽 화면에 떴어요. 이렇게 CLI 터미널만 부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보드들 새로 사서 연결한 거는 ROOT 루트가 보통 비번 패스워드가 되죠. 그래서 연결이 됐죠. 요거 글씨 크게 하는 건 대부분 요 오른쪽 클릭 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체인지 세팅이었어요. 말이 조금 달랐죠. 그리고 요 윈도우의 체인지 세팅이었기 때문에 그 모양 어피어런스를 바꾸자. 10이 너무 작으니까 뭐 한 20으로 바꾸자 이렇게 했었죠. 저번에 그거 적용해라 어플라이 컷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비글본 블랙 요놈이죠. 다음에 얘는 라스베리 요놈이죠. 뭐가 화면이 갑자기 없어졌네요. 나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거를 전번에 했어요. 얘네들을 줄여놓고 오늘 할 얘기는 하드웨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웨어 그러면 요 센서 쪽에 자석 또 요 아날로그 회로 그리고 얘네들을 그냥 쭉 펼쳐놓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초딩도 하고 중딩도 하고 고딩도 하고 뭐 진짜도 하고 우리 컴퓨터도 조그만 걸로 바꾼다. 궁극적으로 포터블로 가져간다. 또는 팜탑으로 가져간다. 한다면은 아마도 좀 그 조립하는 틀 같은 게 좀 케이스라고 그러죠. 케이스, 쉐시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같이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좀 계속 고민 중이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장사가 되어버리는데 하여튼 지금은 제가 혼자 하기 때문에 일단 방법만 알려드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거를 비용으로서 하는 거는 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좀 준비를 하든지. 제가 준비하는 게 시간이 지금 뭐 도저히 지금 안 나오네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하죠. 이번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주로 하드웨어 쪽에, 그러니까 자석이라든지 그러니까 센서죠. 그거는 사실 요 프로브죠. 전통적인 NMR 프로브 탐침. 그다음에 이제 요즘의 관심은 사실 요 보드들의 대화,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이런 거잖아요. 현재는 뭐 USB로 연결했지만은, 그래서 요 신호 발생기를 켜놓고 그러면 고주파가 나오겠죠. 다이렉트 디지털 센서 사이저, 조금 있다가 카메라 키면 보도록 하죠. 그거를 요 RF 스위치가 켰다 껐다 함으로써 고주파 펄스를 만들어 주는 거죠. 요 가르치는 게 사진에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거는 RF 스위치를 예전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반복하기는 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켜놨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링크 걸고 이러는 게 제가 요즘 이 시간이 좀 부족해서 양해를 구할게요. 요 채널에 가면은 채널에서 요 동영상에 사실은 제가 온 것도 제가 잘 못 찾겠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번엔 가까스로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20번째인가 그랬는데 제 걸 보고 제가 잘 못 찾잖아요. 이 제목이 기니까 본론이 뒤에 감춰져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아두이노 NMR 이렇게 짧게 고치긴 했는데, 이런 걸 해보기 전은 저도 모르거든요, 사실. 그래서 20번째 정도인데 이것도 간신히 찾았어요. 제가 만든 건데도. 그래서 이걸 찾아보시라고 그러는 게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아 여기 있네요. 요건 다행히 RF 스위치라고 이렇게 글자가 여기 나오니까 그걸 보니까 두 번 했더라고요. 19번째, 20번째. 그래서 20번째 거를 요 RF 스위치를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해야 되겠죠. 이걸 다 반복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걸 열어놨어요. 20번째 아날로그인데 RF 스위치고 아두이노의 듀오보드를 좀 하겠다 그때 그렇게 했나봐요. 이것도 수신 쪽 때문에 그렇죠. 송신 수신을 같이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였죠. 그래서 어느 하나를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것만을 제목으로 삼아서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전체 구성 양식이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가면은 그 순서가 연결되게. 왜냐면 이 프로젝트가 좀 사실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따라가지 않으면은 따로따로 했다가 이게 뭐 솔직히 평생 해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름길을 따라가는 쪽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몰아서 하는 게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하다가 제 딸에는 요 재생 목록, 요 재생 목록에다 이렇게 따로 모으기 시작하자. 그래서 좀 더 해야 될 게 이제 요 생존하기 쪽에는 이제 지금 요새 한 거 아두이노 라스베리를 위한 기본 윈도우 툴 설치하고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웹 UI는 따로 좀 모았네요. 그러니까 웹페이지 만드는 거 1단계, 우리 요 빨간 보드 하는 거 2단계, 그렇게 대략 크게 나눴잖아요. 물론 빅을 보내서 해도 되는 거니까 그거는 하면서 지름길을 좀 찾아야 돼요. 또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서적으로 가는 것도 해야 되고, 요 재생 목록은 또 따로 제가 모아서 만약에 처음 보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좀 장황하게 전체 언제나 다 설명을 하잖아요. 뭐 초딩 버전, 중딩 버전 뭐 이래가면서, 그리고 앞으로 꼭 뭐고 어디까지 가겠다는 얘기까지 이정표
마일스톤스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할 게 이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것보다 좋은 방법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제 RF 쪽에 또 목록을 재생 목록을 또 이제 만들어야겠죠. 새로이. 그리고 요 초딩 버전에 대한 것도 이제 재생 목록을 따로 좀 모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름길을 쫓아오느라고 이거저거 섞어서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또 고민을 해야 돼요. 그 재생 목록 만드는 건. 어쨌거나 우리는 요거 20번째 RF 스위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 다이오드 갖고 오는 거니까 요 부분은 사실 이 부분하고 또 맥락이 다 있어요. 여기 다이오드 스위치 요 두 부분하고. 그래서 이게 한 번에는 안 끝나고 이거를 같이 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요거 자석 이 하드웨어니까 그것도 시작을 해서 다음번에 계속 하는 걸로. 다음번엔 아 그래도 이 전체 얘기하는 거는 좀 당분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전체를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좀 범위가 넓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제가 같이 따라 보기에는 같이 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요것도 그때도 이거 외국 사람이 한 건데 전체 안 보고 한 몇 장면만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었죠. 줄여서 무지하게 줄여서 한 거기 때문에 요 부분만 좀 따로 보시는 걸로 제가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요거 하나 있고 다음에 이제 자석 방금 얘기했던 자석 그러니까 센서죠. 우리 센서라고 부르기도 했죠. 자석에 이제 고주파 코일 들어가 있는 거. 그거는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얘기는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윈도우 경우에 윈도우 10 이상인가 그 저 리모트 데스크탑이 있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하드웨어를 볼 텐데 키도록 하자고 그것도. 이게 또 배터리 많이 달아서 제가 켜놓지 못하거든요. 요거죠. 그러니까 요노 요게 이제 모두 얘기했던 라떼판더라는 그 싱글보드 컴퓨터 윈도우 10이거든요. 지금 요거는 이제 그 제 PC에서 화면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화면이 지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윈도우 10도 있고 저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뭐 그 빨간 보드 여기 보이는 요거 빨간 보드 요거죠. 그래서 그 자석 시뮬레이션은 요 중에 하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체 싹 밀어버렸기 때문에 현재 얘는 그 자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아직 못 깔았어요. 혼자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아직도 못 내고 있네요. 아무튼 딴 쪽에 있는 거 현재 이 화면에는 지금 안 잡히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카메라 하나 더 사서 다른 쪽에 연결해 놓고 그쪽으로 스위칭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카메라 감독이 따로 있는 거 아니니까 오늘 이제 연결하면은 이것든지 다음번에 계속 해야겠죠. 요 소개만 하면 요 시간이 끝날 것 같아요. 오늘 할 부분은. 그래서 요건 아마 윈도우 10 홈 에디션에는 없고 그 이상 요거는 이제 엔터프라이즈가 지금 여기에 깔려 있거든요. 이 라떼판다 싱글보드 컴퓨터 윈도우 10에. 그래서 요렇게 리모트가 되죠. 그래서 연결을 하면은 연결이 되는데 일로 연결이 되면 그쪽 컴퓨터는 화면이 나가요. 그래서 지금 본 거는 화면이 나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요새 뭐 하여튼 바이러스가 여기저기 말썽을 피우고 업데이트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타스크 매니저 켜놓고
그 상황을 보면서 해요. 이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50% 높이 올라가면 일단 또다시 윈도우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연속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면도 있어요. 싹 밀어버리고 설치도 다시 해야 되고 제가 그런 쪽을 잘 못해서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요 맥스웰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요것도 아마 그 크랙 버전 맥스웰 회사에는 좀 미안하지만 크랙 버전으로 해야 될 거예요. 이것도 가격이 꽤 나와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중에는 억대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사놓고 쓰지도 못했어요. 그게 돈이 없어요. 제가 그런 거 사느라고 처음에 키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도 오래 설명하는 거는 또 다음번을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이 실무적인 것만 쫙 연결해가지고 다음에 하는 걸로. 지금은 이제 요 하드웨어 쪽에 전반적인 이제 개념을 좀 가져가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제가 요거를 진행했던 거를 저장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잘 못 찾으니까 한참 있다 일로 가면 잘 못 찾거든요. 어디 뒀는지. 그래서 그냥 C에다가 루트에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그 진행한 다음에 저장해 놓으면은 그걸 클릭하면 그대로 그게 연결이 되죠. 잠겨 있다 계속 할까 해봐라. 원래 오리지널 파일을 열어라. 이게 또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거든요. 제가 뭐 잘났다고 여기 와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거를 열면은 그 자석 도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석을 하니까 상당히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네요. 요 자석이 이게 좀 크다 싶어서 이걸 반 토막 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현재 여기 있는 그림은 반 토막 내고 또 반 토막 내고 그걸 또 반 토막 내서 세 번 잘라서 8분의 1 조각만 여기 그려놓은 거죠. 전부 대칭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하겠다 하는 거고, 그거는 또, 다음번에 다시 켜서 다시 해야죠. 오늘 좀 켜놨으면 좋긴 하겠는데, 방금 시간이 쫓기네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야 될 게 하드웨어 쪽에. 요, 뭐 케이스라고 그럴까? 얘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이제 바닥에 놓고 하는 것도 얘는 피해 놓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바닥에 놓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이제 좀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고급 기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DIN 쓰는 건 조금 이따 쓸게요. 그래서 보면은 책상이 좁아서 지금 저쪽에 있는 이거 보면은 우리가 전에 웹페이지 할 때 이것도 자리가 부족해서 벽으로 세웠거든요. 이렇게 빵판을 라스베리에다가 스위치하고 LED하고
온습도 센서를 내 PC에서 웹페이지로 제어하는 걸 했었죠, 여기서.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여기다 직접 라스베리 연결하는 것도 어려워서 이렇게 코브라라는 걸 사가지고, 그러면 여기 이제 그 핀 이름이 다 프린트가 되어 있으니까 좀 찾아가지고 연결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케이스에 담아놓으면은 연결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라스베리 2일 거예요. 2인데 요렇게 다리가 붙어 있는 요 판을 또 팔죠. 그래서 그 판을 사다 붙여가지고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거죠. 그 다른 거를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직각으로 된 거, 직각으로 된 이 부분을 어디다, 아 여기서 각도가 안 나오네요. 카메라가 나올 줄 알았는데 놓고 위에서 누르면 이렇게 고정이 되죠. 전원은 이제 뭐 SMPS를 이제 쓰는데, 하나 주의할 거는 이제 얘처럼 밑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으면 세우는데 지장이 있죠. 아무튼 세웠다고 치고, 또는 요 딘 레일에 적합한 형태의 파워 서플라이를 파는 게 있는데 이게 좀 비싸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양쪽을 땡겨가지고 제가 좀 요즘 여러 가지로 시원치가 않아요. 땡겨서 위에다가 얹어서 고정하는 스타일이죠. 다음에 얘 SMPS 경우에는 에다가 한 다음에 고정하는 방향으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요 경우는 요 보드를, 아 보드가 아니라 요거를 새로 한 다음에 이제 요 꼬다리를 사다가 이제 연결한 거죠. 이렇게 여기 아 그 랩탑에 하드 디스크를 해서 고 한 거죠. 근데 정작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전원 쪽을 세 선을 연결해서 그대로 빼서 연결하도록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저거는 개수를 이제 마음대로 조절해 가지고 하게 돼 있죠. 이어지는 이제 하드웨어의 부분은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하고요. 지금 요 마지막 부분, 요 부분을 구체화하는 이정표를 마일스톤스로 끝내기 위해서 이 얘기를 좀 했었죠. 뭐 BBA, 비글본 AI, 뭐 이세돌, 뭐 알파고 뭐 이런 거 해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좋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대화에 관심이 많죠. 커뮤니케이션에. 그래서 이 제가 보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 내부에서 대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배울 게 많겠다 싶고요.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게 요거죠. 요거는 현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렇게 초딩 버전에서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여러 개 쓰는 거예요. 즉, 요 송신 쪽. 아, 이걸 안 켜놨네요. 그냥 할게요. 송신 쪽하고 예를 들어서 수신 쪽을 따로 하는 거죠. 얘가 한 가지 일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좀 오래됐는데 이걸 이제 스케줄링해서 하는 거를 좀 해봤는지 안 되죠. 알두이노 단계에서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요 생각을 한 거죠. 이제 ARM으로 가는데, ARM 중에서도 이제 실제 데이터를 수학 처리도 하고 또 쟁여놨다가 보내주기도 하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 수신 쪽의 기능들을 좀 하기 위해서. 근데 일로 가면은 이미 초딩 버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초딩 버전으로 두 개를 약간은 무식한 듯하지만 써서 하는 걸로 하고 이걸 좀 계속 보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생각했던 게 이제 요 암의 리얼타임 R 시리즈에 대해서도 찾았죠. 하나를. 그래서 요쪽도 제가 얘기하는 진짜 NMR, 진짜 MRI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위험하다는 생각이에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우리 예산고 안에서. 요거는 이제 지금 생각하는 요거는 이제 그 저 중딩 버전 정도? 그러니까 우리 BBB, 비글본 블랙하고 같이 고려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M 시리즈의 4F. F가 붙은 거는 이제 플로팅 포인트, 소수점 연산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쪽이 좀 요게 이제 ID가 거의 저 알두이노의 스케치하고 비슷해서 상당히 좀 올바가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BBB를 하고 요걸 또 같이 출발시키는 것도 좀 하나의 답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이제 초딩 버전에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뭐 하드웨어, 뭐 센서, NMR 센서의 자석, 매그네트, 또 아날로그 회로, 또 그 매그네트 시뮬레이션, 또 임시 조립대라고 그럴까? 방금 전에 봤던 거, 그런 것들을 좀 마무리 지으면서 또 앞으로 나가죠. 요거는 이제 이정표를 전체 프로젝트의 이정표를 끝이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것 같다. 지금은 조금 더 검토해야 되죠. 그렇게 했어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30분이 또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하고 의견 부탁드리고 마치는 쪽으로 그렇게 할게요. 저를 좀 옮기려는데 안 옮겨지네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